네, 반갑습니다. 서천의 자랑 언니고입니다. 아, 요즘에 아주 저희 동네 난리가 났습니다. 쭈꾸미와 동백꽃 축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주 줄을 지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쭈꾸미 축제가 있는 곳은 마량진 항인데요. 언니고모 오늘 홍원항과 마량진 항 두 군데를 가서 양쪽에 다 쭈꾸미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죽은 건가 봐요. 한 몇 킬로 돼요, 지금 이게? 한 2킬로 반 정도 됐어요. 2킬로 반 정도? 네, 그냥 빠졌어요. 아, 오늘은 사장님 지금 3만 5천 원씩이에요? 네. 어저께만 해도 얼마씩 했나요? 3만 7천 원. 그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시세 값이 시세가 다릅니다. 조심하죠? 여기 막머리, 여기. 네. 여기가 지금 이게 알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알이 있고 없고를 요거를 보시고 통통하죠? 이걸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다리도 많이 나왔네요. 네. 키로에 지금 15,000원씩이요? 네. 네. 참도다리, 도다리예요. 아, 참도다리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35,000원에 나왔습니다. 오메미! 못 잡았네. 아우, 세상에. 예, 크고 아주 좋네요. 싱싱하고. 35,000원씩입니다. 키조개를요, 예, 10마리래요. 근데 손질을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깨끗이 해놓으셔갖고. 여기도 오늘 쭈꾸미가 지금 1kg에 35,000원씩입니다. 꽃게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꽃게가 나왔으면 보여드릴까 싶었는데요. 다음 주나 돼야 꽃게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홍원항에서는 이쯤 둘러보고 이제 마량폭으로 향합니다. 매년 봄이면 쭈꾸미 축제가 열리는 곳이어서 유명한데요. 마량포구 축제 현장 둘러보실까요? 역시 축제답게 볼거리도 다양하고 시끌시끌한 분위기에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애기야, 저리로 가야 돼. 2kg 되시오.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요, 네. 마량진 항에 들어오시면은 만풍호라고 제일 유명한 회센터입니다. 지금 오늘은 쭈꾸미 얼마에 지금 판매하고 계세요? 38,000원이요, 키로에. 키로에 38,000원이요? 네. 어저께보다는 좀 가격이. 2,000원 내렸어요. 어제는 4만원씩. 이게 잡는 양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많이 나오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날그날 시세도. 그날그날? 네. 네. 그 대신에 4만원은 넘진 않아요. 아, 4만원은 넘지 않고, 네. 예. 여기 오시면은 꼭 유명하실 게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여기 사장님 말씀으로는 뭐 4만원 이상은 안 간다고 하니까 뭐 마량진 항에 들어오셔도 이 집 저 집 이렇게 골라서 다 다니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싱싱한 쭈꾸미 드시면 되겠습니다. 쭈꾸미 좀 드셔 가셔요. 아유, 사장님 쭈꾸미 진짜 싱싱하고 좋다. 얼마씩이에요? 파는 거? 어. 1kg에 58,000원. 1kg에 뭐 뭘로 조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볶음도 되고 전골도 되고 샤브샤브도 되고 탕탕탕도 되고 회. 아, 회로도 낙지처럼. 아, 그러니까 여기는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조리를 해서 여기서는 판매하는 게 비싸고 그래서. 저기서는 좀 싸고. 그렇게 아무래도 그냥 가장 반찬은 모양이 필. 아, 예. 이렇게 마량포구 축제장에 오시면 어촌계 수산물 판매장에서 직접 포장도 가능하고 바닷가 옆에서 맛있게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아, 언니곰이 지금 쭈꾸미 동백꽃 축제 때문에 오늘 홍원항부터 해서 마량진 항까지 또 동백꽃까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열심히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다 가격 차이는 있었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냐에 따라서 저렴하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네, 따뜻한 봄날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면서 언니곰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